자,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가의 왕인 김구애가 왕비와 3명의 아들, 큰아들인 노종, 둘째 아들인 무덕, 막내 아들인 무력을 데리고 나라에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자, 김구애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칭호는 구형왕이고, 시호는 구형왕. 근데 이제 이름이 김구애인데, 이제 신라의 금관가야를 이제 병합을 하면서, 이때 병합을 했는데, 이 셋째 아들인 김무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진흥왕 시대 때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행정구역으로 신주를 설치를 했는데, 그곳의 군주가 된 사람이 이 김구애의 셋째 아들 김무력이고요. 이 김무력이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김유신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흥왕이 예로서 대접하고 상등의 벼슬을 줬다. 상위관 등이 벼슬을 줬다는 거야. 왕족급 벼슬, 귀족급 벼슬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본국을 시급으로 삼게 해준 거야. 아들 김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이 각간이면요, 신라에서 이벌찬이라고도 불리는 그 17관 등 중에 최고관 등 자리예요. 이 손자인 김유신도 이 김춘추가 즉위할 때쯤부터는 이 관등이 이 각간에 올라가요. 각간에 올라가고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대각간이 되고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는 태대각간이 돼요. 문왕이 그 자기의 이제 그 친척인 자기의 외삼촌인 김유신 장군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지. 자, 금관가야 유물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4번은 칠지도, 2번이 금동대향로. 그리고 5번. 이게 5번이 약간 우리가 뭔가 많이 못본 거야. 1번은 뭔가 불상 관련이고. 사실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 가야 관련 유물은요, 희귀한 걸 찾으면 돼요. 가야 관련 유물은 희귀한 걸 찾으면 돼요. 이게 그 다른 삼국에 비해서 이 가야 쪽은 뭔가 발견된 게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가야가 조금 약간 적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가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영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발해에 비해서는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어요. 발해하고 가야가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좀 자료가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특히 발해. 발해 연구가 진짜 거의 조선 후기부터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발해는. 그래서 자료가 많이 없어요. 자료가 많이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7번 문제. 가와 나 사이 시기, 그러니까 지문의 사이 시기를 고르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오죠. 장수왕 15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왕 걸연. 장수왕하고 고구려왕 걸연은 같은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연이 장수왕의 어릴 적 이름이에요. 이름이 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왕이 아들 문주왕이죠. 백제왕 경, 부여경이에요. 그 백제 왕씨 부여씨니까. 부여경, 계로왕을 얘기하죠. 자, 문주왕. 신라에 보내서 구원을 요청을 해요.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라 하였으나, 미처 도착하기 전에 백제가 이미 고구려에 함락됐고, 경 역시 피살되었다. 아차산성에서 죽었죠. 그래서 가하고 나 사이, 장수왕 시대죠. 장수왕 시대인 거 맞고, 이 사이쯤에 백제는 계로왕이 즉위를 해요. 그러면 이 사이 시기를 찾으면 쉽죠. 계로왕 얘기 찾으면 돼요. 계로왕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에 국서를 보냈어요. 아까 제가 1번, 5번 문제 때 살짝 얘기를 했죠. 근데 북인은 고구려하고 이미 친선 관계였기 때문에 이
그 북이 백제가 보낸 이 국서를 읽기는 했지만 우리는 고구라고 잘 지내고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노라. 야, 니네끼리도 좀잘 지내. 그랬으나 개루왕은 여기서 빡쳤죠. 그리고 고구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첩자 도림을 백제로 보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 한성을 공격을 하죠. 당연히 도림은 장수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도망쳐서 고구려 그 진영으로 넘어가요. 자기 할 일은 다 끝났거든. 자, 8번 갈게요. 가와라를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통일신라 시대 토지제도래요. 교서를 내려 문무관료제는 차등과 지급을 했다. 노급을 폐지, 조를 차등 있게 하사, 백성에게 정전을 나눠줬다.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줬다. 이 순서를, 근데 너무 정직하게 됐다. 선택지가 왜 가나다란 그 순서대로 돼버렸어. 정답이네. 정답 1번이네요. 그러니까 그 원래 노급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관료전을 지급을 했고요. 관료 간에 그 차등을 둬서 이게 노급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조를 차등 있게 하사, 조 곡식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노급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조권이 있었어요. 그 땅을 사람들을 부려서 농사를 재배하고 거기서 난걸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정전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백성들한테 땅을 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야 니네 농사 지어. 그리고 여기서 난 걸로 갖다가 세금 내. 그 정책이었거든.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줬겠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신라 신문왕 시대 때 약간 이게 강화가 되다가, 그러니까 문무왕의 다음 왕인 신문왕 때가 왕권이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그런데 경덕왕 시대 때 다시 노급이 부활이 돼요. 다시 왕권이 약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신라는 다시 옛날에 가면 귀족 사회로 돌아가요. 전제왕권 시도는 약간 그건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9번. 야, 검색창 문제. 아, 근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 윈도우즈 XP 창을 띄워. 지금 XP 보안 업데이트도 안 돼요. 윈도우즈 XP는 보안 업데이트도 안 돼. 그 윈도우즈 XP 다음 버전이 비스타죠. 비스타도 안 돼. 비스타도 지금 안 되고, 이게 비슷하고 약간 그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비슷한 게 윈도우즈 7. 윈도우즈 7이 이제 좀 비슷한데 윈도우즈 7도 이제 서비스 안 되죠. 이제 8하고 8.1도 안될 거야. 제가 몇년 전까지 8.1을 썼었는데 지금 윈도우즈 10. 이제 윈도우즈 10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검색창? 어쨌든. 제위기간. 애매하죠? 700년대? 근데 이 700년대 이렇게 제위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신라에는 없어요. 신라에는 이렇게 제위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한 이제 후반 가면 없어요, 진짜, 신라는. 그만큼 왕권이 약해지고, 뭐고 왕위 계승 쟁탈전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죠. 그래서 신라는 진짜 후기에 가면 진짜 오랫동안 해먹은 왕이 없어요. 신무왕 제위 7개월 만에 죽어요. 그렇고, 이 시기는 오히려 발해가 굉장히 안정적인 때예요. 그 발해가 제1차 전성기, 제2차 전성기 그렇게 나뉘거든요. 1차 전성기가 이제 발해 세 번째 왕인 문왕 때예요. 이름이 대흥무. 문왕의 이름이 대흥무예요. 조노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왕. 뭐 이리 길어. 정예공주하고 정효공주가 있죠. 야, 이 정효공주 관련해서 뭐 유물, 뭐 묘지, 뭐 이런 거
교과서에 나왔었죠. 독자적 연호로서요, 발해는 이때는 이난 대응 뭐 이런 거 대응 보력, 이 대응이라는 연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난의 연호는 아마 문왕은 아닐 거예요. 여기 이난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자, 당의 등주를 공격한 거는 무왕시대예요. 이 문왕의 앞시대죠. 그때는 이제 당나라하고 발해가 한번 충돌을 했을 때예요. 당나라가 이제 돌궐을 좀 이제 힘으로 눌렀을 때. 그러니까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돌궐에 손을 댔거든요. 물론 돌궐이 그때 좀 일어난 것도 있어요. 고구려가 망했을 때. 그리고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어요. 중경 현덕부? 중경 현덕부가 사실 그 발해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동모산이거든요. 근데 동모산 근처에 중경 현덕부를 만든 거지. 원래 처음에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시작을 해요. 동모산에서 이제 거기까지 길을 간 다음에 영토를 만들어요. 그 대문이로 하여금 흑수마이가 정벌하겠다. 대무예가 무왕의 이름이죠.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문사에서 나라 세운 게 대조영, 대조영, 대무예, 대흠무. 그리고 네 번째 왕이 그 대원이었을 거예요. 맞을 거야, 이름이. 어쨌든 상경 용천부로 옮긴 거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일단 동모산에서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가 그 최종 그 도상이 만들어지면서 글로 옮긴 거지. 그리고 이제 발해는 그런 사통팔달을 하게 된 거죠. 하필이면 제가 어저께 그 한성 백제왕도끼리 그 3시간을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그 감기 기운이 다시 좀 심해졌을 때. 근데 이제 오늘 한등검 시험이 있었죠. 사실 제가 어저께도 약간 좀 무리를 해서 교육방송 했던 이유가 이제 다음 주부터 평창올림픽이 개막을 하면 제가 유적 답사 방송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경기 중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약간 무리를 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답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번 갈게요.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자, 통일신라 행정구역이죠. 국가의 지방통치체제. 제가 이거 예상했거든요. 이런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올해 6월에 지방선거 있죠.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이 지방의 통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다. 제가 이거 하나 예상을 했거든요. 딱 10번 문제 나왔네. 그래서 신라의 지방 행정 시스템, 그 지방 여기 경제소, 유향소, 이거는 조선시대의 그 지방 행정 용어고요. 제가 6월쯤에 교육방송으로 그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지방 행정 시스템을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방선거 전에. 그리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는 백제예요. 그리고 12목 설치는 고려 전기. 그리고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뒀다. 그리고 5번 관찰사. 관찰사라는 용어는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위예요. 종 2품관 등이고요. 조선시대의 도지사급이에요. 종 2품. 그래서 정답은 4번. 외사정을 둬요. 지방관을 감찰해야 되는 이유. 수도인 서라벌이 너무 그 남동쪽에, 그 동남쪽에 그 치우쳐져 있으니까, 동남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그, 이게 지방 감독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라는 이 도읍을 이제 서라벌 안에서, 뭐, 서라벌의 성이 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라벌을 벗어나질 않아요. 대신에 소경, 다섯 개의 소경을 두는 거죠. 굳이 오소경 제도. 네, 그런 식으로 지방 체제를 만들었었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심은 딱그 서울 도심에 있는데
이제 그 부도심이라는 그 부도심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부도심 지역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모자라서 이제 도심을 세 개로 만들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 서울 그 사대문 그 사대문 도심 하나 있고 이제는 그 강남 쪽을 또 하나의 도심으로 만들라는 계획이 있고 저기 여의도 영등포 쪽 약간 이게 금융권 도심을 만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부도심 개수를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이 마포 제가 사 이제 마포 쪽에 사는데 이 마포 공덕도 이제 부도심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런 지방 행정 시스템 아마 올해 이 한능검이나 이제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런 거에서 많이 써먹을 지방 행정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 시사적인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올해 지방선거에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봤자 6월이지만. 자,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의 녹화는 여기서 끊고 잠시 후에 또 11번부터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